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무비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그 무비리뷰 해드릴 영화는 제목이 Shock Treatment라고 하는 그 뮤지컬 영화인데, 이게 이 영화 그 자체로라기보다는 그 로키 호러 픽처쇼 1975년 그 컬트 필름이죠. 전설적인 그 영화의 이제 그 2탄적인 영화로서 이제 공개된 영화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무비리뷰는 조금 제가 그이 영화에 대한 그 리뷰는 조금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또그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질려야 될지 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진행이. 그 이유는 좀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로키 호러 픽처 쇼라고 하는 영화가 이 제가 그 조금 이렇게 그네그 개인사랑 좀 스토리가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그 이유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샥 트리트먼트를 보고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그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샥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영화를 이번에 처음으로 보게 됐지만, 이제 로키 호러 픽처스를 내가 알기는 굉장히 오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래 안 것이 본 것보다 더 길었고, 또본 이후에도 본 것도 꽤 오래돼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 정식 발표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정식 공개가 되고, 정식 뭐 비디오 테이프가 이런 그 이전부터 내가 그이 영화를 보고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좋아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좀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겠다라는 행동까지 이렇게 벌였었기 때문에, 그샥 트리트먼트를 이제 알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로키 호러 픽처쇼에 이제 시퀄이 있었고, 그게 이제 6년 정도 후 1981년에 공개되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샥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 로키 호러 픽처쇼의 이제 속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오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된 거는 결국은 2012년 8월, 정확한 일자는 어제가 됩니다. 8월 16일이 되나요? 이제 겨우 본 거죠, 겨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겨우 봤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래 알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식은 있었어요. 내가 그 무슨 이렇게 TV 장면에서 TV라고 하는 어떤 화면 속에서 뭐 일어나는 뭐 이런 거고, 이제 팀 커리는 다시 안 나오고 뭐 그런 거란지, 그런 거랑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화가 그 완전히 실패한 작품. 그러니까 로키 호러 픽처 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개 초반에 이제 그 데이트를 한 작품은 아니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개를 한 후에 이제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리고 또이 영화를 보는 방식, 즐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서서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드나잇 시어터에서의 이제 그 컬트 필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로윈이라든지 뭐 할로윈 미드나잇 뭐 이런 그 시네마 이런 게 단골 손님으로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참여 뭐 영화 뭐 이런. 근데 이제 샥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한마디로 이제 흥행에도 실패를 했고, 이 영화를 흥행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좀 이렇게 따르는, 이렇게 좋아하는 소수의 그 열렬한 신자, 소위 말해서 로키 호러 픽처 쇼가 이제 성공한 것 같은 이제 컬트 필름으로서의 지마저도 이렇게 잡지 못해서, 결국은 그러면 뭐냐면은 이제 그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비평가에 이제 그이 평조차도 이제 엉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의 뭐 호응 뭐 이런 것도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그 거의 이제 럭키 호러 픽처 쇼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화의 존재를 모를 정도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영화가 돼버렸어요.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떨어지는 소편이 나와서 뭐 그래서 좀 그랬다, 뭐이 정도도 아니고 이제 없던 걸로 하자, 이제 좀 이렇게 땅에 묻어버리자, 뭐 그런 영화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캅, 이제 폴 버호벤 감독이 이제 1987년인가 이제
그냥 제가 그 대한극장에서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개를 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그 영화가 이제 그 오프닝 한 것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극장에서 그게 공개했었어요. 그게 1987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저는 그 대한극장 가서 봤습니다. 대한극장 가서 봤어요. 로보캅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시퀄이 나왔죠. 이제 어빈 커셔너 이제 그 리턴 오브 제다이 그거를 감독을 한 이제 감독이 이제 그 로보캅 2를 만들어서 이게 그게 한 89년인가였던 것 같아요. 2년 후인가. 그것도 이제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개 당시에 봤었는데 어디 가서 봤니? 강남 이제 그 노현동 시네하우스 가서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로보캅 1도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로보캅 2도 이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극장에서 볼 때만큼은 꽤 즐겼거든요. 꽤 재미있는 오락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이제 로보캅 팬들이 이제 굉장히 그 화를 냈죠. 이렇게 굉장히 화를 냈죠. 그 굉장히 그 실망시키는 이제 왜 그런 시퀄을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화를 낼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영화가 나오고 이제 팬들이 기대를 할거 아닙니까? 그냥 1편으로 끝나기보다는 2편, 3편 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그 시킬 경우 그 관객들을 이제 오리지널 관객 실망시켰을 경우에는 실망 플러스 이제 화를 내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로봇캅 이제 2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화를 낼 정도라면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캅 2에서 끝난 게 아니라 로봇캅 3가 나왔어요. 로봇캅에 3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캅 3는 어떤 사람도 화를 안 냈다는 그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캅 3는 거의 로봇캅 팬들에게 언급이 안 되는 작품이에요. 로봇캅 2까지는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캅 3는 이제 그뭐 평가할 가치도 없고 뭐 그렇게 볼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땅에 묻어버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잊어버리기로 한 작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실망시키고 어느 정도까지 수준인가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샵 트리트먼트가 이제 럭키 호러 픽처쇼의 이제 속편인데, 그러니까 로보캅 3 정도의 이제 취급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럭키 호러 픽처쇼 2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워낙 그렇길래 이제 졸작이라고 하니까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영화를 알아봤고 뭐 이렇게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또 인터넷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얻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IMDb가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좀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넷을 하면서 가끔가다 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샥 트리트먼트가 정말 어떤 영화인가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리뷰 이렇게 IMDb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평점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오늘 한번 봐봤어요. 근데 평점 별로 안 좋아요. 평점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감상자 이제 리뷰 이런 걸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영화도 아닌 것 같더라. 음악도 괜찮어. 그런대로 잘 만들었어.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나와 어떤 걸 봤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졸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제 묻혀버리자. 예를 들어서 로봇캅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로봇캅 3는 나중에 좀 볼까 하고 있는데 평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정말이야. 거기서 저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 영화에 대한 이제 일반적 지식이 영화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기가 된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야 되겠다. 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봐봐야 되겠다라기보다 궁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주 며칠 전인가 이제 라스 크루세스 도서관 가니까 이제 샥 트리트먼트 이제 DVD가 있더라고요. 아, 이건 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내 눈으로 이건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왜이 영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이거는 없던 걸로 하는 것에 그 매장된 작품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별로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급조차 안 되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왜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라든지 뭐 그런 배경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이 럭키 호러 픽처 쇼에 관한 좀 이렇게 개인 그 담이랑 개인적인 얘기랑 이제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그 로버캅 3처럼 이제 매장해버리고 싶은 매장되어버린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 영화를 안본 사람은 럭키 호러 픽처쇼의 팬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보고 쉽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비 리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무비 리뷰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제 무비 리뷰를 보면은 이제 길이가 이제 뭐 짧은 것도 한 10분이 넘고 이렇게 긴 거는 어떤 거는 50몇 분 이렇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사람들 딴그그 유튜브 올린 그 사람들 그뭐 여러 가지 뭐 무비 리뷰도 있고 뭐 이렇게 북 리뷰도 있고 뭐 이렇게 개인 담도 있고 정치적인 담론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진짜 15분 정도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웬만큼 재밌지 않고서는 진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듣는다든지 보기가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짧게는 최대한 짧게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할 말은 많지만 이쇼 트리트먼트 이 무비 리뷰는 근데 최대한 이제 짧게 하려고는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0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맛보기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럭키 쇼 호러 픽처 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거는 그 옛날에 에프켄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에프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공중파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중파로는 에프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아직 그 많은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동에 필리핀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우리나라도 있고 FK 그쪽으로 쏴주는 어떤 그 채널, 군인들을 위한 채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공중파는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한개 돌아가서 이렇게 공중파 이렇게 그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TV에서 공중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훑어봐서 2번 눌러도 이제 FK이 안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중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있는 거고 또 없으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인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AFK이라고 하는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 2번 채널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2번이라고 하는 게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그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이 번호 자체가 이제 주파수 번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주파수가 그러니까 파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1, 2, 3, 4 이게 이렇게 랜덤이 아니라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파 파장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쪽 1, 2, 3이 낮은 쪽으로 갈수록 이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파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이제 좋은 그 파장을 이제 한국에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대강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알겠죠. 이렇게 이 어떤 관계였는지 대등한 관계였는가 아니면은 한국이랑 미국이 그렇지 않았던 관계인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 방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미군을 위한 방송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공중파 방송이 시작된 거는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제약도 있고 뭐 24시간 는 뭐, FK도 24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2시, 3시 정도면 이제 끝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FK이 약간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그 방송을 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비교 안 되겠죠. 미군이 운영을 하는 그런 미군 방송이랑, 한 국가 기업, 예를 들어 MBC라든지, 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떤 방송이랑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막판에는, 그러니까 미국 방송 이런 것이 오히려 굉장히 어색하고, 여러 가지 뭐 뉴스 같은 것도, 이제 MBC 캐비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테크닉이라든지. 미국 방송은 컬러 방송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컬러 방송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는 1983년인가 84년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방송은 이미 컬러 방송을 시작했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컬러 TV를 외국에서 사왔다든지 외국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고관이라든지 밖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엄 뭐 이렇게 영업 그 지사 이런 데 있었던 것들이 그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위해서 미국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뭐 TV 같은 거 가져 들어올 거 아니에요. 좋은 TV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외국 TV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갖다 놔도 한국 방송은 이제 컬러를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국 방송은 컬러를 나왔더라고요.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 방송은 이미 그 컬러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5시 뭐 이 정도부터 하고 12시면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년대 우리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미국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했었고 그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쇼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미국 방송 같은 경우에는 소울 트레인 이런 걸 했었으니 이렇게 소울 트레인이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어떤 방송 문화라든지 그 음악 문화라든지 그 흑인 문화라든지 그 팝 컬처라든지 흑인 문화뿐만이 아니라 팝 컬처라든지 음악 컬처에서 굉장히 크게 정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그 영향을 끼친 방송이거든요. 소울 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명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미국 음악에 공을 했다 그러면 미국 팝이라든지 락 음악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영역에 있는 방송이고 그런 것을 소울 트레인을 해줬어요. 한 그 낮에 있었어요. 재밌었던 게 한 두세 시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 방송에서 라고 하는 질 자체가 틀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하고 뭐 이렇게 일면서 뭐 이렇게 뉴스 하고 뭐 수사반장 하고 뭐 이런 거랑 미국의 이렇게 최신 그 방송을 그대로 여과 없이 가져다가 쏴주고 우리나라의 그 주말의 명화 극장 뭐 이런 거보다 재빨리 또 그 여과 없이 미국의 이제 최신 영화라든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런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쏴준다든지 또 뮤직비디오가 이제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굉장히 이제 그 발전이 됐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뮤직비디오, 락, 팝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런 걸 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광한의 이제 그 유머극장 끝날 때 김광한 그 씨가 이제 뭐 조금 틀어주는 뭐 뉴란주란이지 하라든지 그런 거 빼고 뭐 한 시간 계속해가지고 그 뮤직비디오 최신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미국 방송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계속 틀어주는 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결국은 문화의 굶주린 그 음악이라는 영화라든지 문화의 굶주린 선진국의 문화의 굶주린 그런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그런 방송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방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영화라든지 그런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80년대 다녔기 때문에 90년대부터만 해도 비디오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 해금이 되고 개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70년대 같은 경우는 워낙 그게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이게 트랜지션이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있을 건 있고 알 정도는 알 정도인데 그 정도로 빠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유행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았었고 그때 유행 민감한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거 흡수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네요. 음악이라든지 그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취향이 있고 그런 그 문화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작전 그리고 그 전략을 취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브케인 같은 경우를 굉장히 그 어렸기 때문에 좀 몰래 봤어요.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주무셨을 때 몰래 나와서 보고 막 뮤직비디오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좀 야한 영화 같은 것도 좀 틀어주니까 뭐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막 공포 영화 이런 것도 틀어줬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락키 호러 픽처쇼를 내가 10대죠. 80년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라
몇 번을 봤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를. 그러니까 그볼 때마다 봤었던 그 장면이 틀렸고 볼 때마다 그 길지 않았었던 건데. 근데 확실히 락키 호러 픽처 쇼를 봤었다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고 확실히 기억이 나는 장면이 에디가 나와서 에디가 이제 냉동이 됐었는데 생체 실험 때문에 이제 뇌 어떻게 무슨 뇌를 끄집어내는 어떻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할렛 데이비슨이랑 갑자기 나와서 색소폰 불면서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 장면 거기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락키 호러 픽처 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락키 호러 픽처 쇼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 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90년 내지 91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일본을 계속해서 이제 자주 갔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더 전일 수도 있겠다. 한 80년대 후반 정도일 수도 있겠어요. 본 거는. 왜냐면 이제 90년대에 벌써 제가 그 비디오를 그 녹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그 우리 학교 영화 서클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게 보여줬었거든요. 보라고. 이게 유명한 락키 호러 픽처쇼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90년으로 알고 있어요. 90년 또는 91년 1학기 정도. 왜냐면 그때 내가 90년대 정도에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봐가지고 알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약간 더 전이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88년, 8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보게 되고 이제 88년, 89년에는 벌써 그 영화를 봐서 팬이 됐었고 90년대에는 영화 그 서클에 그 영화를 그 일본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서 그 따다가 비디오 하는 빌려 비디오 데크는 있었어요. 우리 그 친척집에 할머니 집에.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를 하나를 더 빌려다가 거기에 프로테이프를 빌려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가져왔었다는 게 한국에. 그럴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게 언제냐면은 90년도 또는 91년이라고 생각해요. 90년 2학기 아니면 91년 1학기 정도. 그럼 벌써 22년 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영화 서클에 그래도 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화계라든지 연예계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하겠죠.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전문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분야에.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몰랐어요. 락키 호러 픽처쇼를. 한 명도 몰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선배나 후배나 알 것도 없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미친 영화를 너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서클에 다니고서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배는 지금 뭐 이렇게 촬영기 그래도 좀 유명하다는 이제 그 촬영 감독을 하고 있었다는 선배가 한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막 환회까지 했었어요. 미친 놈아 이러면서 이런 영화냐 이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촬영 감독이라고 뭐 이렇게 하여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그런 게 있다가, 90년대, 락키 호러 픽처 쇼가 서서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입소문이 퍼지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컬트화 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999년 또는 2000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2000년.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몇 년이 늦은 거예요? 그러면은 75년이니까 70, 85, 90, 25년, 25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동시 공개를 했었어요. 75년에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록키 호러 픽처쇼가 이제 로드쇼 했을 때 해외에서 공개가 됐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일본에서는 공개가 됐었다는 걸 알고 있고 일본에서는 히트를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워낙 그좀서그 영국이나 미국적인 좀 그런 락큰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25년 후에 이제 정식 공개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뭐알수 있는 거고, 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공개를 할거 내가 럭키 호러 픽처쇼 팬이었기 때문에 또 갔었어요. 공개됐을 때 내가 명동에 가서 그걸 봤어요. 가서. 그러니까 일단 그큰 화면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관객들 반응도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좀 멀쩡한 사람들 많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웃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모르겠어요. 지금 락키 호러 픽처 쇼 이렇게 팬이냐. 아, 락키 호러 픽처 쇼에 관한 또
그 에피소드. 제가 그 1996, 아, 7년에, 96년이구나. 96년에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아서 1년 7개월 정도를 있었는데, 98년 정도에 돌아왔었는데, 96년 할로윈 데이 때는, 할로윈 데이 때도 아니다. 뉴욕에 있었을 때니까. 여름이었구나. 거기에 이제 그, 락키 호러 픽처쇼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용했었던 소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은 내가 있어요. 락키 호러 픽처쇼 그 극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언제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제, 저랑 함께 했었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못했지만, 하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는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도 굉장히 즐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샥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존재에 관해서는 모를 리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고. 그런데 이제 두 개로 나누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반이고, 제가 락키 호러 픽처쇼라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 오랫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을 말씀드렸고, 후반은 두 가지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가 뭐냐, 그 영화는 보시면 되는 거고, 영화에 대한 줄거리인데 뭐 이런 거는 좀 빼고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후반에 말씀드릴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 영화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약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약점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의 약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한, 공헌을 한이 영화가 완전 완벽 실패 쪽으로 가는데 공헌을 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오리지널 제 생각입니다. 전혀 어디서 이렇게 레퍼런스 한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과연 이 영화가 쓰레기 영화냐, 그럴 정도로. 제그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닌 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영화에 대한 얘기, 샥 트리트먼트, 거기에 이제 전반은 이 단점에 관한 얘기, 후반은 이제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 가지 많아요. 이 영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거 지금 하나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뭐가 가장 큰 영향, 그 실패하는 데 영향을 끼쳤는지 그 순위를 매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그 컨비, 음악, 이게 뮤지컬이잖아요, 뮤지컬. 럭키 호러 픽처쇼도 뮤지컬이었고, 럭키 호러쇼도 이제 뮤지컬이었고, 럭키 호러 픽처쇼도 뮤지컬 필름이었고, 샥 트리트먼트는 뮤지컬 필름이거든요. 근데 하나 이샥 트리트먼트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럭키 호러 픽처쇼는 언제냐면은, 이제 1970 초반 공개, 런던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게, 제가 알기로는 73년인가 73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75년이고. 근데 이제 이 럭키 호러 픽처쇼 보시면 알겠지만, 픽처쇼뿐만 아니라 럭키 호러쇼, 거기에서 이제 리차드 올브라이언이랑 이제 존 하트인가, 이제 리차드 올브라이언이 이제 작사를 다 맡았고, 그리고 아렌지먼트를 리차드 하트리가 맡았는데, 이두 사람의 콤비는 샥 트리트먼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봅시다. 아렌지먼트를 맡은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잘못 얘기하면 안 될게. 봅시다. 로즈 하트인가? 뮤직 알튼바 지금 뮤직 리차드 하트리네요. 그리고 로키 호러 픽처스는 맞춰요. 이두 사람 컴비거든요. 근데 음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뮤직, 그, 럭키 호러 픽처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히트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화도 재밌었겠지만, 이게 뮤지컬인 이상 음악적으로 히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럭키 호러 픽처쇼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딴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그 클래식한 락앤롤이에요. 락앤롤. 어떻게 보면 락앤롤이라고 한이 럭키 호러 픽처쇼에서 나오는 그 음악 장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옛날 풍의 락앤롤이 나오거든요. 소위 말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시대의 어떤 락앤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그 어필했냐면 관객들에게 이건 제 생각인데 1973년에 이제 락키 호러 픽처 쇼가 성공을 하고 뮤지컬에서 픽처 쇼가 75년에 나와서 이전에 성공하는 그 시대적 배경에는 이제 그 다시 한번 단순한 3분짜리 락앤롤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펑크의 등장이에요. 펑크. 그 락앤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꼬릿하면 한 장르가 되고 이제 비틀즈가 예술을 지향을 하면서 서서히 음악이라고 하는 게좀그 대작, 에픽 이런 쪽으로 프로그레시브 록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딥퍼플이라든지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그냥 단순한 쓰리 코드 락앤롤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세대였어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한번 그런 것이 또 나오다 보면은 그 자연미의 혈기라든지 그 리듬감이라든지 그리고 반항 의식이라든지 또 그런 게또 용서하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엘비스 프레슬리 당시의 그런 그 반항심이라든지 음악을 통한 이게 반항 의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두하게 된게 펑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펑크랑 그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올 당시 그 락앤롤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의 어떤 그 증거로서 그이그 말론 블란드 영화를 보세요. 그이 말론 블란드가 이그 The Wild One이라고 있어요. 1955년 작품인가? 이그 폭주적으로 나오는 거. 이제 그게 락앤롤도 나오면서 이렇게 한그 Wild One에 나오는 이제 말론 블란드의 어떤 옷이라든지 하는 게 펑크 스타일이에요. 펑크 스타일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Jailhouse Rock이라고 이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영화를 봐서도 이게 하나의 펑크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50년대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말론 블란도에서 이제 대두했었던 어떤 반항을 표방하는 락앤롤의 재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그 시대적으로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 그러니까 Rocky Horror Picture Show에 나오는 음악, 영화라든지 뭐든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락앤롤 스피릿일 수도 있겠지만은 펑크 스피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샥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 제가 최대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리차드 오브레인, 리차드 하트리 이제 콤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별점이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두 개의 음악 빼고는 락앤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한 락앤롤이거든요. 그 하나가 좀 디스코풍의 음악인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좀 현대풍의 음악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데 왜 럭키 호러 픽처쇼에서 최대에 뒤떨어진 그 음악이 새로운 느낌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건 펌프 무브먼트였고, 왜쇼 트리트먼트에서 이제 그 시대의 락앤롤이 더 이상 새롭게 인식이 안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981년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음악적 무브먼트의 그걸 역사적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때 벌써 이게 펑크라고 하는 거는 힘을 잃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뉴 웨이브라는 뉴 로맨틱이라고 하는 이 펑크랑 아트록을 이제 믹스를 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 그 야성적인 미남이 반항심보다는 미와 어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을 한 새로운 어떤 음악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이 이제 창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980년대 초반의 음악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왜냐 그런 쪽 음악부터 제가 그락 음악, 팝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류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 당시 유명했었던 음악을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1981년에 어떤 음악들이 그 굉장히 히트를 했었고 사람들 축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노래의 그 어렌지죠, 어렌지. 음악은 좋아요. 음악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어렌지먼트 자체가 완전히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1981년에 이런 류의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전 어렌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리타분한 그 재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악적 장르가.
락큰롤, 50년대 락큰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1981년에. 그게 하나의 잘못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팀 카리가 없어요. 이, 샥 트리트먼트에, 이, 럭키 호러 픽처 쇼가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팀 커리의 원맨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이 조금 바뀌었다. 다른 배역들이 좀 바뀌었다. 조금 스토리 라인이 바뀌었다. 좀 프로젝션 디자인이 바뀌었다. 코스튬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배경이 바뀌었다. 그거랑 다 똑같은데, 또 럭키 호러 픽처쇼에 팀 커리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역을 했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팀 커리가 없어지면은 이 영화는 없는 거고, 팀 커리가 있으면은 다른 부분이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이 영화라고 하는 이제 더 럭키 호러 픽처쇼 얘기하는데, 이 영화는 더 럭키 호러 픽처쇼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럭키 호러 픽처쇼는 팀 커리의 원맨 쇼고,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이렇게 훌륭한 컬트 무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커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연기가 이 영화의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은, 샥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프로덕션 쪽에서 이제 팀 커리를 또 한번 기용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차드 오브라이언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이제 스토리 각본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배경으로 삼은 이제 새로운 스토리라고 해서, 팀 커리가 자기 영국 사람이니까 자기는 자신이 없다. 미국 그 대사를 이렇게 대사를 미국식 발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신 없다라고 해서 턴다운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팀 커리는 이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팀 커리 때문에 그 영화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카리스마적인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최소한 뭔가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채워놔야 되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캐릭터가, 이 영화는. 근데 이 굉장히 많은 미스캐스팅이 있었고요. 사실 이 영화에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미스캐스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시카 파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잔 세란돈을 대신해서 자넷 메이저스로 나온 그 이 배우도 괜찮은 연기를 벌였고, 그 버스트윅 이 사람이 이제 그 브래드를 연기를 했었는데, 크리프트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브래드를 연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 제시카 파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락키 호러 픽처쇼도 마찬가지예요. 좀 괜찮은 배우가 있는가 하면 아닌 배우들 있고, 그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 팀 카린처럼 괄목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유일하게 카리스마적인 연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베리 험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볼트 시니크라고 하는 이제 그 눈이 안 보이는 쇼호스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리 험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처음 이렇게 들어보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요. 카리스마적으로 이 영화에서.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호주의 굉장히 영웅적인 전설적인 코미디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최고의 코미디언,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그래서 저는 야 진짜 그럴만하다. 이 사람이 진짜로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잘하고 가장 카리스마적인 연기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아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캐릭터랑 카리스마를 왜 밀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팀 카리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한 서너 번째 그 주인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줄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팀 카리 같은 카리스마적인 연기를 펼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걸 채워 놓지 못했고,
그리고 베리 험프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 카리스마적인 연기를 벌이는 코미디언을 캐스팅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커리가 빠진 그 공백을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매울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건 조금 작아요, 이제. 리차드 오브레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 같은 경우에는 리프 라플라고 하는 사람을 연기를 했죠. 이 사람이 그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에서는 그냥 이몇 마디 얘기를 안 해요. 몇 마디 얘기를 안 하고 이 신복 이제 그 등이 굽은 이렇게 금발머리의 신복으로 나오죠. 몇 마디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이제 배우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창작자예요. The Rocky Horror Picture. 그 사람이 이제 리차드 오브라이언이에요. 모든 가사 그리고 기본적인 작곡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다 만든 사람이거든요. 각본까지도.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차드 오브라이언이 그팀 커리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리차드 오브라이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룸니가 되는 거죠. 알룸니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시잔 사란든도 없고 리차드 보스윅도 없고 제넷 블랙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 커리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그 여자 그 패트리시아 퀸이랑 네일 캠벨이 나오거든요. 둘이 그 메이드랑 그 그루피로 나온 두그 여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이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리차드 오브라이언이 구 캐스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알룸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1편보다 약간 더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대사들이. 대사도 많고 그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사도 많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리차드 오브라이언이 굉장히 천재적인 그 각사가, 천재적인 그이 작곡가, 그리고 천재적인 또그 어떤 문화, 미국의 어떤 문화에라든지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팝 컬처에 대한 굉장히 그이 비판적인 그 유머 이런 거를 이제 돌출해내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연기자가 아니에요. 연기를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원래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이 사람이 연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제 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네 번째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이 영화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디어가 나는 딱 봤을 때야 대단하다 아이디어 그리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 이 영화를 그 스태프라든지 그 굉장히 그 연출하는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스태프들이라든지 이제 여기 관련된 배우라든지 이 영화를 만들므로 해서 투자를 한 노력이랑 공헌이라고 하는 거는 더 럭키 호라 픽처에서 이상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든 영화예요. 신경도 많이 썼고. 그런데 뭐가 이 영화에서 문제냐면은 그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 굉장히 그더 럭키 호라 픽처가 성공을 한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조금 비교를 하자면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의 이제 그 내러티브, 이 플롯의 전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퀸틴 탈란티노가 자주 쓰는 이제 고전적인 그 방식, 소위 말해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한번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해주마. 퀸틴 탈란티노가 그런 내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 이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 어떤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트러블에 빠져서 거기서 결국에 별별 어떤 우여곡절 그런 걸 그걸 겪어 뭐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한번 얘기해 주겠어. 이런 거거든요. 퀸틴 타란티노가. 그거를 더 럭키 호러 픽처 쇼에서도 이 찰스 그레이 이 사람이 이제 그 탐정으로 나오잖아요. 탐정이 내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브래드랑 그 자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문제에 닥치고 어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내러티브 전개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노센트한 주인공
순진무구한 주인공을, 그 다음에 트러블, 그 잘못된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트랩에 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직선적인 클래식한 내러티브를 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뻔한 거죠. 뻔한 거. 뻔한 건데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봤을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나오는 작은 요소들은 뭐 동성연애라든지 무슨 근친상간이라든지 무슨 트렌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전환이라든지 그러고 뭐 그 생체 실험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다 로케오라 픽처쇼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스파이스로 작용을 하는데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한 내러티브를 따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샥 트리트먼트는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 기본 굴 스토리의 기본 굴곡이 없어요. 거의 이 영화가 이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순간순간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에피소드 중심 순간순간의 이제 음악 그리고 가사 그리고 이제 시각적 연출 중심.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1981년에 이미 그 보편화되어 있었던 MTV 딱딱딱 영화 이렇게 그 음악 나오는 그 장면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소위 말해서 이 뮤직비디오 비슷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뮤직비디오를 90분 동안 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뮤직비디오 길어봤자 5분이에요. 5분. 그러니까 감각과 그 현란한 그 이 음악과 그리고 시각적 효과만으로 사람의 어텐션을 끌 수 있는 거는 5분이에요. 5분. 최소한 영화는 90분 이상이고 90분 이상 몰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영화를 만드는 사람 진짜 중요해요. 이건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토리를 스토리에 몰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대강 이렇게는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 그런 고전적인 기승전결의 내러티브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영화를 집중하기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영화가. 순간순간 야 잘 만들었다 음악 좋다 신경 썼구나 색깔이 아름다워 코스튬이 아름다워 아이디어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영화를 계속 see through 할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화가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그 고전적인 내러티브 플러스의 부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 대강 네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 있나 영화가 실패를 한 게 이게 가장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를 실패하게 된 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길어졌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가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 뭐냐면 이 영화가 쓰레기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됐는데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그 관점을 그 제외를 하고 이 음악 자체만으로 진짜 음악 자체만으로 이제 따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높아요. 그 IMDb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샥 트리트먼트의 서플멘탈 마트리얼에서 어떤 그 스태프들 중에서 몇 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악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샥 트리트먼트가 럭키 호러 픽처쇼의 음악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시대에는 맞지는 않았어요. 뉴에브의 시대에 이제 클래식 락큰롤이라고 하는 걸 맞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럭키 호러 픽처쇼랑 샥 트리트먼트의 영화를 일방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샥 트리트먼트 음악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더 좋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게 하나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그 프로덕션 디자인, 커스튬 디자인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이라든지 연출 기법이라든지 그런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1981년이라고 하는 것이 뮤직비디오가 이미 그 보편화되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그 화려한 그 시각적 효과란 화려한 그 청각적 효과를 믹스해가지고 그 청취자에게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시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지는 게 없어요. 샥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몇몇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시카 하퍼라든지 자넷 메이저스를 그 연기를 해서도 제시카 하퍼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펼치고 어떻게 보면은 수잔 사란돈이 연기를 할 이제 자넷 메이저스는 별거 안 하잖아. 몇곡 부르고 뭐랄까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시카 하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뮤지컬 배우는 아닙니다. 이제 그 다리오 아르젠티의 서스페리아 거기에도 나왔었던 뭐 그냥 배우예요. 배우인데 연기가 굉장히 좋고 그 춤도 추고 이렇게 해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제 메리 험프리스라고 하는 잘만 기용을 했었으면은 팀 카리의 카리스마를 메울 수도 있었을 굉장히 그 카리스마적인 코미디언이 나와서 좋은 연기를 펼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연기를 펼쳐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그러고 그다음이 그다음에 이제 감독 짐 샤먼 이 사람이 럭키 호러 픽처 쇼 지지 않을 만큼의 좋은 연출을 보여줘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이제 커스튬 뭐 이런 게 시각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이 연출이라고는 약간 더큰거 아니겠습니까? 이그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연출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다만 이제 그 재밌는 스토리의 부재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지루한 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어떤 장면을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럭키 호러 픽처에서도 보고 이 영화도 봤을 경우 이짐 샤먼 이거 그냥 이두 작품을 다 이제 감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어쩌다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럭키 호러 픽처 그런 감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클 치미노 이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이거나 필름 그래픽을 보면은 처참하게 못 만들었기 때문에 디어 헌터, 썬더볼트 라이트닝, 그다음에 디어 헌터 그 다음에 작품 계속해서. 근데 짐 샤만 같은 경우에는 6년의 어떤 그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전혀 다른 타입의 두 작품. 물론 그 뮤지컬이라는 면에서는 좀 비슷하지만은 이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지지 않을 만큼 샵 트리트먼트 지지 더 럭키 호러 픽처 지지 않을 만큼의 연출을 보여줘요. 그래서 짐 샤만 이 감독은 뛰어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영화들을 감독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위키피디아에서 필모그래피 잠깐만 IMDb까지 들어가야 되겠네. 조금 이제 미비하네요. 영화를 만든 게샵 트리트먼트 이후에 이렇게 큰 영화를 만든 게 없는데. 근데 최소한 이제 그 럭키 호러 픽처 쇼랑 이제 샥 트리트먼트 두 개를 이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란한 이제 그 영상과 음악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조금 아쉽고 영화가 좀 아쉽고 정말로 이 영화를 그더 럭키 호러 픽처 쇼의 시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시댁이 로보캅 3처럼 이제 매장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졸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점수는 이렇게 90점 주기에는 좀 그렇고요. 80점쯤에는 좀 이렇게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라고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 85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최소한 85점 정도는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나머지는 이 영화를 끝까지 50분이나 제가 말씀을 그 얘기를 해버렸는데 나머지는 이제 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또 럭키 호러 픽처 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나는 정말로 이거는 레코멘데이션인데 제그 다른 사람들 얘기나 그런 걸 듣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실망이라든지 그 분노 또는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 그래, 안본 걸로 하겠다. 이걸 일단 지금 봤지만은, 이후 내가 안본 걸로 하고, 없던 걸로 하겠다. 거기까지는 않고,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 영화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샥 트리트먼트, 짐 샤먼 감독, 1981년 작품, 럭키 호러 픽처 쇼의 2탄, 이렇게 뽑는 작품에 대한 이제 무비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